부화뇌전증 치료 정신 똑바로라는 시리즈 영상 1편입니다. 오늘 제목은 뇌전증약 인지저하 부작용은 소아에겐 회복 불가능한 학습 능력 저하로 이어진다 라는 제목입니다. 강경윤제로 불리우는 뇌전증약을 사용하면 인지저하가 발생하는 부작용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강경윤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단지 뇌 신경조직의 반응성을 떨어뜨려서 경련에 대한 민감도를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뇌조직의 반응이 떨어지니까 경련의 발생의 빈도와 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뇌조직의 반응성이 약해지니 뇌는 매우 둔한 반응상태에 빠지게 되고 고장난 컴퓨터처럼 정보처리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뇌조직의 인지활동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며 지능활동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신경과 의사들이 신약은 부작용이 적어졌다고 하면서 아무리 합리화한다 하더라도 이런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신이 약물 부작용에 노출되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기 힘듭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의 머릿속에 변화를 알아채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청소년기에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뇌전증 약을 먹기 시작하면 금방 알아챕니다. 아무리 쉬운 공부를 해도 암기가 잘 안 된다거나 암기를 겨우 해낸다 하더라도 다음에 생각이 잘 연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암기력 저하, 건망증 증가, 졸음 증가, 집중력 저하 등이 지속되면서 상위권을 유지하던 성적이 점차 떨어지게 되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약물 복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저는 아주 자주 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인지저하의 부작용은 예외없이 진행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토피라메이트라는 뇌전증 약의 부작용에 대한 안내문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십시오. 뇌전증 약 대부분은 자살관념 증가라는 무서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엄청난 우울감과 더불어 충동성이 증가하며 자살 충동이 증가합니다. 인식이나 정신신경계 이상 반응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면 아주 적나라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지각 이상, 집중력, 주의력 장애, 혼돈, 어지러움, 착감각증, 혼몽, 사고 이상, 격앙, 흥분, 감정 불안, 우울증, 식욕부진, 무력증, 창난, 기억력 장애, 복시, 현기증, 언어장애, 어휘선택 장애 등등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먹고 있는 강경윤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꼭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는 치료 중인 부모들이 이런 물타기식 정보에 쉽게 현혹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물타기식 논리는 소수의 아이들에게서만 부작용이 보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지만 소수의 아이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아이에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다만 아이에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방식이 초기에는 약하게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화됩니다. 그래서 알아채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이에요. 약물 작용 방식 자체가 인지저하는 필연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또한 의사들은 단 한순간도 뇌전증 약을 먹으면서 아이에게 인지저하의 부작용이 존재하는지 검사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은폐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물타기식 정보는 강경윤제를 복용 중에만 문제가 되지 복용을 중지하면 뇌는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기. 이 말 자체는 사실입니다. 뇌전증 약 복용을 중지하면 뇌는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미 뇌조직이 성숙된 성인은 2, 3년간 단기간 복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 뇌전증 대부분이 장기 복용하게 되는데요. 진짜 문제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키가 성장하듯이 뇌조직도 성장하게 됩니다. 점차 뇌조직이 성숙하게 되면서 정보처리 능력과 인지 능력도 나이에 맞춰 향상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성장에도 골든타임이 있듯이 뇌성장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뇌성장기의 뇌조직은 반응을 못한다면 당연히 뇌조직의 성숙도는 지연되기 마련입니다. 키에 성장지연 부작용이 있는 정신과 약물로는 ADHD 약이 있습니다. 이 약물을 사용하면 키 성장률이 평균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나중에 복용을 중지해도 키가 다시 원상으로 보상되지 않더라는 연구가 아주 명확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뇌전증 약물에서는 장기간 사용 시 아동의 지능 저하 정도를 추적한 제대로 된 논문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어릴 적 저하된 지능 지수를 커서 약물을 중단한다고 성장으로 보상될 리가 없기 때문에 아주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뇌전증 약이 만드는 인지저하의 부작용은 성인에게서는 가역적인 변화입니다. 회복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소아에게서는 비가역적인 변화입니다. 즉 회복이 불가능한 변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련을 두 번 하면 무조건 뇌전증 약을 먹어야 된다는 신경과에서 적용하는 흑백 논리식 접근법은 소아에게서는 다르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강경윤제가 만든 유리함과 불리함에 대해서 소아에게 맞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항경윤제를 복용하면 더 유리하다는 기준을 훨씬 더 엄격하게 재검토해야 하고요. 항경윤제를 미복용했을 때 유리한 점에 대해서는 성인보다 훨씬 더 유연한 세부적 기준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영상은 후속으로 연속적으로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시리즈가 소아 뇌전증 치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라는 의미인 겁니다.